들어. 뭐. 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마윈이 교장으로 있는 후판대학의 이름이 갑자기 저장 후판 창업 연합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대학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5월 17일 커다란 표지석에 새겨져 있던 후판대학이라는 글자를 한 직원이 기계를 이용하여 지우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실까요? 학교 측은 갑작스러운 개명에 대해 원래 비영리 사회조직으로 등록했고 학교가 아닌 까닭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지금일까요? 중국 네티즌들은 중공 당국이 계속해서 마윈을 혼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판대학은 2015년에 마윈을 중심으로 모두 9명이 의기투합하여 공동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이들의 면모만 봐도 당시 후판대학의 설립에 중국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큰 관심을 가지고 출범한 후판대학은 마윈이 초대 교장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공동 창립자를 보면 알리바바 회장인 마윈을 비롯하여 렌샹그룹 류찬즈 회장, 완통그룹 펑룬 회장, 푸신그룹 고광창 회장, 쥐런그룹의 스위주 회장, 인타이바이호그룹의 선궈준 회장 등 6명의 중국 대기업 회장과 칭화대학교 경영관리대학원, 첸잉이 대학원장,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대학원, 차이홍빈 대학원장, 그리고 알리바바그룹의 샤오샤오펑 비서장이 참석했습니다. 후판대학은요, 학교 측의 해명처럼 사실은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비영리 사회 조직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설립한 지 올해로 7년이나 지났고 처음부터 마윈 등의 거물급 경제인들이 참여했으며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의 경영대학원 대학원장도 창립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마윈에 대한 제재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싶습니다.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후판대학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판대학은 지금까지 11,788명이 지원했으나 2.16%에 해당하는 255명만 합격했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데 매 기수의 정원은 30에서 40여 명이라고 합니다. 대학의 기능은 아니고 우리식으로 보자면 일종의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판대학은 우리식으로 보면 정규대학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판대학에 입학하려면 첫째,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 위안 이상이며 3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법인세 납부 3년 이상, 즉 창업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후판대학 지정인을 포함해서 3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학비는 우리 돈으로 최소 약 1억 원 정도를 내야 하고 재학 시절의 여러 활동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당한 재력을 갖추지 못하면 엄두도 못 내는 과정입니다. 후판대학이 설립된 자리는 항저우시의 유명한 관광지인 시후라는 아름다운 호수 부근에 있는데
원래 마빈이 소유했던 VIP 사교 클럽인 강남회가 있던 곳입니다. 마빈은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중공의 고위층과 저명 인사들을 포함 기업가들의 교류 장소로 이용했었습니다. 2014년 시진핑이 사치풍조 근절 정풍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강남회도 폐쇄되었습니다. 마윈은 강남회 사교클럽을 폐쇄당하자 이를 다시 학교로 개조하면서 저명인사들을 초빙하여 교육을 하는 등 새로운 사교와 교육의 장소로 활용해 왔습니다. 마윈은 초대 교장으로 취임한 이래 비즈니스 스쿨 강좌에 직접 강연을 할 정도로 후판대학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상하이 포럼에서 중공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이래 중공의 괘씸죄에 의해 엔트그룹의 370억 달러 공모도 무산되었고 작년 12월부터 알리바바의 반독점 행위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4월 10일에는 무려 182억 2천만 위안 약 3조 1천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개강 예정이었던 1학년의 수업을 중단시켰고 신입생 모집도 중단되어 언제 다시 활성화가 될지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과 알람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째 계속 자동으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알람을 확인해 주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구독, 알람, 좋아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